이렇게 등산로에 바위하고 흙이 같이 있을 땐 흙만 밟고 올라가시는 것도 몸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유형이거든요. 많이 참고하세요. 용두산 정상까지는 계단이 정말 많습니다. 이쯤에서 산타스팁 하나. 제가 지난번에 타이거스텝 말씀드렸잖아요. 계단을 오르실 때는 11자 걸음보다는 1자 걸음이 훨씬 편하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계단 오를 때 힘을 덜어주는 타이거스텝 기억하면서 한 발 한 발 올라가 보자고요. 혹시 알아요? 저 오르막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. 용두산은 등산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산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바위가 좀 많아요. 용두산 오실 때는 웬만하면 중등산하고 좀 보호하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일수록 바위 표면이 마모돼서 더욱 미끄럽기 때문에 등산화는 필수입니다. 바람도 구름도 햇살도 쉬어가는 소나무 숲에서 나 홀로 묵묵히 발걸음을 옮깁니다. 정상이 머지않았습니다.